안녕하세요. 저희 치즈버거 두 개랑 아, 네, 치즈버거 두 개랑 감자튀김은 애니멀 스타일로 해주시고요. 감자튀김은 애니멀 스타일. 콜라는 코코로 두 잔 부탁드릴게요. 콜라는 제로 콜라요? 아, 알겠습니다. 주방장님. 치즈버거 두 개.
짜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고정 테이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형만입니다. 네, 오늘은 형만이랑 패스트푸드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음식명은 뭐 형만 씨가 한번 설명해주세요. 이쪽에서부터 직접 만든 수제버거, 어니언 치즈링, 감자튀김, 롱치즈 스틱, 그리고 함께 먹을 요 불닭볶음면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오늘도 어떻게? 정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왜 안 하세요? 정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제르콕 제르콕.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치즈스틱 바로 먹어요. 예, 치즈스틱 아주 따끈따끈합니다. 아, 드세요. 네. 잘 어울린다. 와. 소스 찍어 먹으면 좋겠는데? 크리미 어니언 소스. 나는 케첩. 오, 부러진다. 맛있겠다. 진짜 맛있어요. 바삭바삭한 식감이 최고. 햄버거 먹어볼까요? 햄버거는 각자 나눠 먹어볼게요. 패티 진짜 크다. 완전 잘 익었다. 육즙이 팡팡 터져요. 왕. 한우 불고기 먹은 느낌이에요. 제가 먹었던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. 약간 햄버거 소스 더 뿌려 먹으면 부드럽게 넘어갈 느낌? 맛있는데 살짝 뻑뻑? 아까 만든 소스 넣어봅시다. 소스 추가해서 훨씬 더 맛있어졌어요.
아, 훨씬 맛있다. 진짜 맛있겠네요. 그 감자튀김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맛있다. 어니언 치즈링은 안에 감자랑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요. 엄청 맛있어요. 소스 찍으면 정말 좋다. 먹을 거를 잠시 마세요. 마지막은 치즈 어니언링으로 마무리. 좀 더 드세요.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. 진짜 양보할게요 오늘은. 아,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. 그냥 그거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또 놀러 오세요, 영마 씨. 네.